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히트맨이요. 이 맛은 물론이고 볼거리까지 가득한 식당을 다녀왔다고 하는군요. 네, 그리고요. 제주의 신선한 수산물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히트맨 바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의 모든 히트맨을 찾아다니는 저 김대희가 오늘은 제주도까지 찾아왔습니다. 제주에 또 맛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의 히트 메뉴를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오시죠. 아유, 야, 바다다. 둘이서 모든 걸 훌버리고 제주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어떻게 되십니까? 히트 메뉴 맛집 거리에. 네. 대표 김세현입니다. 아, 대표님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이 가게에 히트 메뉴가 있다 그래서 네. 찾아왔거든요. 네. 예, 뭔가요? 우선 자리 가서 안 오시면 준비해드릴게요. 오, 예, 알겠습니다. 어, 궁금해지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뭐지? 아, 이걸로 주문하나 봐. 그러니까 요즘 같은 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주문할 수 있게 시스템을 해놨네. 제주 하면은 또, 응? 흑돼지 아니야, 흑돼지. 주문하기. 오, 아, 기대되는데. 아. 오! 이거 뭐야? 아니, 사장님. 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로봇이 배달을 왔네요? 네. 저희가. 네. 로봇을 해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검사하고 네. 이거는 훨씬 더 야, 이거 주문도 그렇고 배달도 그렇고 지금 비대면 그 코로나 시대에 딱 맞네요. 어, 또 왔어. 아, 반갑네. 어? 아, 로봇이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네. 아니, 고기는 제가 네. 올려드릴게요. 네. 아니, 고기가 초벌이 돼서 나오네요? 네. 저희가 흙을 짚어 분기가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에 1600도씨에서 고기의 육즙을 잡는 고기가 훨씬 육즙이 가득 차있고 고기가 아. 좋아요. 아, 육즙을 잡아주면서 또 손님들이 편하게 또 빨리 먹을 수 있게. 네. 아, 그래요. 이 돼지고기 그 구워 먹을 때 항상 김치랑 같이. 네, 저희 네. 김장김치예요. 아, 아유? 아,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올해만 해도 1000포기 다 김장했어요. 1000포기요? 와. 어? 아, 이거는 숙주 아니에요? 예. 풍부하고 네. 또 저 비타민 또 신진대사에 좋은 비타민 풍부해서 저희가 또 돼지고기하고 궁합이 또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숙주하고? 네. 아니, 저는 여기 대파가 네. 여기 이렇게 누워있어가지고 저는 이것도 되게 뭐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와, 숙주가 들어오는구나. 스테이크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부드럽죠. 네. 식으면 식을수록 고소해. 아, 얘는 갈 것 같다. 가자, 선비들 이제. 네, 계산 됐지? 아니, 여기 선배님이 이거 먹는 거 다 일하시는 걸로 할 겁니다. 아, 또 이럴 거야? 제주도까지 와서? 저희 원래 일했잖아요. 아, 이거 원래 먹고 이렇게 맛본다고 끝났잖아. 이거 이제 선배님 좀 힘들어 보이셔서 그랬던 건데, 이제 다시 돌아가야죠, 저희. 근데 이거 안 줘서 그런 거야? 먹어, 같이 먹어. 일단 같이 먹어. 어? 김피디, 김피디. 같이 먹어, 이러지 마. 왜 그래? 사장님, 이제 저희 일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나... 아직 한 번밖에 안 드셔도. 너 진짜 얄밉다.
어떠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매장도 넓은데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우선 일단 가시겠죠? 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어울려? 만족해? 김피디만 좋다면 그래. 오, 고기 피클 봐. 아, 고기 좋다. 어? 오, 야, 이렇게. 야, 사장님 이게 몇 번 테이블이죠? 출발 2번이에요. 출발. 아, 여기구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학년이야? 4학년이요. 4학년이요? 아, 4학년, 6학년. 아, 여기, 그, 저기, 제주도 올 때마다 여기로 와? 네. 오. 뭐가 맛있어?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어, 어떻게 맛있어? 그 채소와 잘 어울려져가지고 훨씬 더 맛있어요. 아, 나도 먹어봤는데, 나도 괜히 먹었다가 이거 지금, 어? 잘못 걸려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거든. 네, 먹어보니까 채소랑, 오, 잘 어울리더라. 와, 태우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아, 예. 잘 끝났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예, 됐죠, 이제. 아,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너무 잘하셨고 저희가 이제 고기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네. 갖다 주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장사가 너무 잘 되네요, 여기. 예. 아, 이 정도 되면 카메라 내려놓고 좀 트렁크 좀 열어주면 안 돼? 김 PD? 아, 여기에요? 네, 새로 이어져 먹고 다니는 곳이에요. 아, 그래, 분점. 아, 여기도 되게 넓고 네. 어, 깔끔하고 좋네요. 어, 근데 네. 그, 점장님, 네. 저기 무거워서 그런데 어, 어디에 놓을까요? 아, 예, 예. 아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어, 주방도 깔끔하네. 저희 가게에서 고기도 좀 드시고 네.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뭐 고기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맛있었고 저는 인상적인 게 주문하는 시스템부터 그리고 어, 로봇이 직접 어, 배달 오는 시스템 네. 아,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가게에서 또 다른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네. 자,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제주 흑돼지집 히트 메뉴 확인! 완료!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사장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가족여행 왔을 때 제주도에서 이제 회를 사서 뭐 이렇게 먹기는 해봤는데